또한 우리 부산은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며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번영인데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당하고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번영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지난 4월 3일 제주 4.3 사건의 추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폭도들을 좋은 나라를 만들고 꿈꾸겠다는 그런 자들로 미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자들이 대한민국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는다면 도대체 문재인과 그 수하들이 꿈꾸는 좋은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전에 목숨을 지켜서 바쳐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황당한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정부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라는 자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미 양산을과 연서와 또한 영등포을에서 4.15 부정선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이라는 자는 그 부정선거를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도대체 정신 있는 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뿌리이고 기둥이며 꽃입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도로인 선거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얼룩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과학적이니 주술에 휩쓸린 자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이제 48차 부산 차량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시청 주차장으로 나오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아, 오늘 해운 나가는 거예요. 저기 밑에리네. 안산도. 안남도. 아, 하태경 밑에 가서 한마디 해.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7월에 1, 2차 접종을 끝내면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1차 접종 완료율이 75% 이상으로 넘어섰는데도 오히려 확진자는 더 늘고 있습니다.